국립대구 박물관 관장 함순섭입니다. 국립대구 박물관은 복식문화 브랜드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을 전시로 선비의 멋 갓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자의 나라로 알려진 만큼 다양한 많은 종류의 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조선 중기 이후의 갓부터 시작해서 근대의 갓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정체성이 갓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개막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전시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백이동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선비의 멋, 갓 특별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구박물관은 그동안 지역과 소장품 특색에 맞추어 한복을 비롯한 우리 전통 복식 문화의 국가 브랜드화에 힘써왔습니다. 이 특별전은 대구박물관 브랜드화 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자의 나라로 불렸을 정도로 다양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자는 쓰는 사람의 성별, 지위에 등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관계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우리 문화를 볼 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흑립은 선비의 상징으로서 조선시대 남성들이 있었던 대표적인 갓입니다. 흑립의 부드러운 곡선, 흰색의 도포에서 오는 조선 선비의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갓은 우리나라가 근대화한 이후에 대부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 전시가 갓의 아름다움과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여러 문중의 갓을 한자리에 모았고 조선시대의 다양한 갓과 모자들을 선보인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구박물관의 복식문화 브랜드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대단히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가 우리 전통의 힘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갓 전시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 소장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사 민보라입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사극에서 갓을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의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보통 갓을 떠올리면 어떤 흑색의 이미지와 선비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전시에서 그런 갓이 선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담아내려고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제작 과정과 재료 등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갓의 아름다움을 좀 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꾸몄습니다. 갓의 재료가 되는 말총이나 대나무에서 느껴지는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말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성, 그리고 갓이 가지고 있는 곡선이나 직선적인 이런 조형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갓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제목 타이틀은 갓의 원형을 찾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갓이 고대에서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큰 흐름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